DLCB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너 이거 이 운동 좋아하니? 어떤 운동은 너? 너 아닌데요? 그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묻고 답했죠? 예. 맞습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장하게 될 단어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배드민턴. B A D M I N T O N.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배드 배드 민민턴턴 배드민턴 어내 됐습니까? 이름이 오케이. 좋아하다. like like L LIKE 오케이.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러면 뭐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두나 더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테니스 테니스 T E N N IS 그렇죠. 그래서 니스 됐죠. 니스 오케이. 계속해서 농구 잠깐만요 베이스볼 베이스볼 베스크볼 베스킷볼 베스킷 바스켓 바구니 네 바구니 속에 공을 넣는다고 해서 바구니가 영어로 바스킷이고 그래서 네 농구가 뭐다? 베스크볼 바스켓볼 그래서 베스크볼 B A S K E T B A 오케이. 볼은 공이죠. 네 배스킷이 뭐라고? 배스킷이 바구니 바구니 됐습니까? 바구니 속에 공을 넣는다고 해서 밑이 뚫린 바구니죠. 예 옛날에 실제로 처음에 농구를 시작할 땐 진짜 바구니를 걸어놓고 예 했어요. 바구니에 구멍 뚫어서 넣어놨어요. 아니, 처음에는 구멍 안 뚫었어요. 그냥 그래서 한골 넣을 때마다 심판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공을 꺼내야가 꺼내서 계속 다시 플레이하고 했답니다. 왜 그렇게 하지?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나아지는 거죠.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아 이거 공 뚫으면 금방 되겠네. 뭐하러 이걸 막아놓고 하고 있지? 이러면서 구멍을 뚫어버렸죠.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서클. soccer. S E C C 크 서클 or 오얼. Okay, secor? 사 반대로 됐다. 그 or or 또 나왔다. or 사쿠얼 사쿠얼 됐습니까? 다음번에 틀리지 마시고요. 다음 야구는 베이스볼. baseball. B A S E B A L L. 그러니까 예. 베이스볼. 오케이. 그래서 soccer 아깝게 하나 틀렸네요.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깨겠다. 지정하시고요. 채빈이랑 놀때 맨날 욕을 쓰고 오케이. 그러는지. 그래서 그는 축구를 좋아하나요? 어떤 게 자랑이냐? 그는 축구를 Does he like soccer? soccer 어떻게 썼더라? SOC C E R. all이라고 so-called soccer. Does he like soccer? 됐습니까? 예. Does he like soccer? 여기 왜 두가 아니고 더즈죠? 뭐냐 사랑. he니까 응. he나 She. she나 it 또는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으로 바꿔 쓸수 있으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무슨 시에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Does. 그러면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다는 뭐예요? He. 그는 축구는 좋아한다. He like soccer. 아야. likes라니까. 더도 들어가 있다며. 그건 무슨 like야, likes지.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왜 그는 가지고 있다가 왜 he have가 아니고 뭐야 he?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ve.
has in you. have 속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does가 들어갔으니까 s 달려 있는 has를 써야 된다고요. 여기도 s를 달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음? 이 s는 like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does가 꼬리가 이렇게 삐져 나온 거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he like가 아니고 likes 라니까. 네. 아우 저 규영아 이거 언제까지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될까 그치? 이런 거 진짜 미치겠어 내가 진짜 됐습니까? 예. 오케이 물어봤더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he does. Yes, he is 아니야? Is? Yes, he is 해야지. 아니 응? Yes, he is 해야지. Yes, he is soccer 해야지 그치? 예, 그는 축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yes, he is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yes, he? does. does죠. 됐습니까? 아, 그러면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does는 like soccer. 또 like란다. 아, does인데 like. 무슨 like야. Yes, he likes soccer 대신 왔다고요? 네.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라고 물어봤는데 does 했으니까 does는 like하고 does를 합친 likes가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맨날 he like래. 네. I like, you like, he likes, she likes, it likes, he, she, it, does. 예. 오케이.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까? Does she like baseball? 오케이. 지금 시험지에 이 표시했는데 자민이 이 표시하지 마. 네. L 쓴 거죠, 서로 선물어. Does she like baseball? 근데 저건 왜 안 써요? Does she like baseball. 이거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 끊어읽기 표시한 거지 실제 네. 문장을 쓸 때 이건 표시하는 거 아니야. Does she like baseball? 됐습니까? Does she like baseball? 누가 다를 하나로 묶어주기 위한 표시야.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s.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she does.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네?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Does는 she likes 뭐지? Baseball.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Yes, she likes baseball. 예, 야구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badminton이 like 제일 badminton? 쉬웠어요, 솔직히. 오케이. 소리 나는 대로 썼죠, 그쵸? 예. 그랬더니 안 좋아한대요. No, she doesn't. No, she doesn't. Like... 오, like... 뭐지? badminton. 오, 지금 자민이가 최초야. 예? 내가 네. 이거 she doesn't 했는데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 채빈이도 그랬어. She doesn't badminton 이랬다니까. Doesn't 뒤에 무슨 씨 와야 돼? 하다씨. 하다씨 와줘야죠.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늘 사카 하나 빼고 아주 퍼펙트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취도는 95점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